네, 오늘 살펴볼 타자기는 올림피아 SM7 타자기입니다. 네, 초기에 나왔던 모델이고요. 이 SM7도 SM9하고 잠금 설정 해제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쪽 키보드 왼쪽 좌판 상단 위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주기만 하면 잠금이 풀립니다. 그리고 레버 올려주고 게리실 움직여주면 락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홈에 지금 잠금새가 끼워져 있습니다. 레버를 눌러주면 이렇게 빠지면서 잠금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좀 되게 튼튼하게 묵직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으로 잠금 설정 해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